널 아프게 하는 것들 콕콕 찔러보는 애들 어깨 춤을 뺑뺑 만들면서 널 길게 두들두들 대는 것도 가끔 놀라지는 것도 마냥 좋은 걸 나 지금 이제 마오나 방제 케미 길게 도착했습니다. 지금 거의 11시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시끄럽고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. 어? 캐나다! 미안. 일단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. 베트남 음식이 뭐가 있지? 나 반미 먹고 싶어. 반미. 반미? 샌드위치 같은 건데 여기서 반미라고 찾아보자. 와이파이 고쳐서 걸어가면서 찾아. 일단 이거 미션을 빨리 수행해야 되는 건가? 그러니까 그러면 어서 딱 하고 있는 게 여기 보니까 반미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반미, 반미 일단 걸음을 빨리 걸어. 그래. What is this? Hi, coconut. 코코넛이래요? 몰라. 샌디오크 샌디오크 샌디오크? 샌비오크. 아, 샌비오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 제 코팅이 먼저 제가 먹여드릴게요. 자, 어떻게 먹어요? 이렇게 해서 감자라고? 왜 이렇게 감자인데 이게 거의 모찌 같아요. 아,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. 속 빠지는 걸 준비해 너무 짜. 시즈닝. 오, 맛있는데 이거 섞어야 돼. 진짜 바삭한 거 같은데. 이게 감자라고? 맛있는데? 근데 감자는 아닌 것 같은데. 감자 같은. 베트남 음식인 것 같아. 케밥 베트남. 셋업. 베트남 케밥 셋업. 오, 이거 정말 맛있어. 한번 찍어주세요. 아이언 자, 베트남 음식 맞습니다. 케밥 베트남. 전 치킨 소시지 들어가 있는 걸 보겠습니다. 소시지 계란. 소시지 계란이래. 치킨 계란. 네, 오케이. 치킨 계란. 오케이. 자, 그러면 시킵시다. 아, 내가 시킬래. 치킨 and 소시지 one. 오케이. I am done. And yeah, this one, please. Thank you. 아, 그러면. 얼마지? 5랑 6이었어요. 아, 진짜? 5천원? 둘 다 앞에서? 좀 싸고 저희가 지금 베트남이랑 한국이랑 이게 얼마 차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 환율이 다르잖아요 또. 아, 그래서 앱을 깔아서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까는 2천원이었고 보이지. 그래서 지금 살짝 헷갈려요.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. 아마 다른 팀은 무조건 이거 비싸요 비싸요 이거를 외워서 갔을 거예요. 5,300원. 그럼 총 7,300원 썼는데 3개 샀어요. 와. 아, 맛있겠다. 어, 이게 거의 밤이랑 저게 내거야. 형꺼는 이거 뿌려달라고 하지마. 제이콥 형이 매운 걸 못 먹어서 이거 안 뿌려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할지 궁금하거든요. 아니야, 오늘 도전해보겠습니다. 아, 진짜? 소시지, 치킨. 땡큐! 맞나? 까만. 아, 까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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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? 매움 다른 매움이지. 아, 빵밖에 안 먹었어. 봐봐. Can I get a little bit of spicy? You want spicy? No spicy. Okay, later. Okay, thank you. Oh, thank you. No spicy. Yeah. Yeah, good sense. 네, 도전을 안 하겠습니다. 네, 스키파이 하세요. Yeah. 이거 돈내야 돼. 이건 진짜 맛있어요. 제코 평가는 어때요?
아마 또 빵밖에 없어. 왼쪽으로. 어때? 맛있어요? 근데 이런 거 먹으면 음료수 같아요. 맛있어. 맛있다, 맛있다.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이제 두 번째 음식까지 샀습니다. 거기서 끝난지 알아요. 네, 이제 근데 옷을 입혀야 되는데, 아이고. 이게 또 저희가 미션을 냈잖아요. 저희가 미션을 낸 게 이제 옷을 그냥 사면 안 돼요. 이제 여러분도 판단했고 저희도 판단했을 시에 서로한테 잘 어울려야 돼요. 그쵸? 이거는 뭐지? 맛있겠네. 오징어, 오징어. 날씨가 특이하다. 응. 저 입에 묻었어요. 아, 제 꿈에 뭘 모르지? 뭐야? 아. 손으로 해야 되는 거? 아니요. 아, 제 꿈에 뭘 몰라요. 아, 입으로 해야 돼? 자, 장난. 장난이고요. 나 휴지로 좀 닦아줘. 아, 휴지 있구나. 좀 터프하게 닦아주네요. 감사합니다. 한 방에. 뭐하지? 자, 이제 옷? 옷만 사고 이제 빨리 미션 끝내고 그냥 편하게 돌아다닙시다. 야, 우리 아까 어디서 산다 했지? 이런 길로. 그러니까 와, 나쁘지 않은데? 좀 근데 검색할까? 아, 저 뒤에 있는 거 같은데. 일단 나는 네 거 고르고 너 내 거 골라. 형 거 내가 골라줄게. 어, 그럼 내가 골라. 아무 말도 하기 없어요. 아, 상관없어. 이건 나를 알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서 보는 거. 제가 보기엔 되게 부담을 주네요. 그러면 저도 부담 줘야 돼. 그러면 이것도 어울리는데. 그럼 여기 있는 것도 다 맞죠? 네, 제이콥 형한테 이 금색 살짝 과한 감이 있지 않아 있고. 난 아무리 봐도 이건 것 같아. 그래? 어. 난 상관없어. 이건 진짜 입고 다녀도 예쁠 것 같아. 괜찮지 않아? 지금 의상이면 되게 좋죠. 저는 제이콥 형 거 이걸로 골랐습니다. 아, 제이콥 형은 어떤 걸 골라줄지. 아! 아, 네. 여자 거 아니다? 이거를 바꾸겠습니다. 나 찾고 있단 말이야. 아니, 왜냐면 난 진짜 형한테 도전해보고 싶은 게 좀 나쁜 남자. 아, 그래? 제이콥 형이 나쁜 남자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저는 제이콥 형한테 저는 살짝 이런 거 제이콥 형한테 이런 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제이콥 형이 또 너무 착한 모습을, 뭐 착한 게 사실이지만 착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. 그래서 제이콥 형이 좀 나쁜 모습, 나쁜 거보다는 제이콥 형이 좀 강한 그런 사나이 느낌으로. 자, 괜찮죠? 아무거나 상관없어요, 정말로. 야, 검정색 많이 입으니까 너는 좀 새로운 색깔을.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? 저랑 커플로. 아, 우리 그냥 커플로? 커플로 가자. 그럼 그냥 이거 입어볼까? 이거 벗고 지금? 네,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저희가 그냥 신하고 오겠습니다. 어때요? 선우가 원했던 좀 더 나쁜 남자? 이걸 어떻게 입겠습니다. 저는 근데 정말 평소에도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저도요. 날씨가 좀 풀리면 한국에서 꼭 이걸 많이 입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배 팀입니다. 네, 네. 저희가
저희 모든 미션을 마치고 이렇게 무사히 호텔로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거침없이 와우 좋은 단어였어. 돈을 다 썼습니다. 다 써버렸어요. 저희는 그럼 이제 뭐 이제 자중하고 치킨을 먹으면서 내일 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배 아우 하나 정하자. 선배 합시다. 그래. 하나 둘 셋 선배. 자 안녕.